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젠 우리가 가진 거품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뭐 저는 거품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 거품이 너무 많아요. 특히 미디어 거품이 장난 아니죠. 미디어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현재도 가진 거품들이 많은데, 이 거품의 양을 늘리게 하려고, 안간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젊은 남녀가 거품이 많아. 근데 이 거품은 언젠가는 꺼진다는 거죠. 이 거품에 가려진 이제 빛 같은 것들, 남겨진 것들, 남겨진 어떤 빛의 무게가 정말 장난 아니게 무겁게 느껴질 텐데. 지금부터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살면서 지금 좀 빚을 진 것들, 그리고 뭐, 대출 남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갚을 수 있는지 갚을 수 없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을 해서 뭐 돈을 모은다고 치면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좀돈 쓰는 것들,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쥐어 나가야 돼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좀 얘기하자면 배달 음식 웬만하면 줄이세요. 배달 먹지 마시고요. 커피도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꼭 브랜드 커피를 마셔야 되나? 이 와중에도 브랜드 커피 안 마시면 공부가 안 돼요. 사실 뭐 브랜드 커피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마시긴 한데 저는 지금 사실 브랜드 커피를 좀 사치라고 봐요. 그냥 있잖아요. 그 홈쇼핑에 그 자댕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커피 그 부어서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집에 얼음 얼까가지고 거기에 아메리카노 부어가지고 가요. 뭐 스타벅스에서 먹는 거나 그렇게 먹는 거나 별 차이 안 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무심결에 쓰는 돈들 있죠. 그냥 기분에 취해가 쓰는 것들 아니면 겸물샘심으로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겸물샘심이 약한 것 같아요. 겸물샘심이 뭔지 아시죠? 사자성어인데 자꾸 보다 보면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겸물샘심이라 하는데 옛날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 다른 게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보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구매를 하면 그냥 눈팅이라고 하죠. 그냥 눈팅 하는 걸로 끝내는데 요즘 친구들은 보면 바로 사요. 보고 예쁘면 삽니다. 그리고 뭐 걸어가다가 괜찮은 물건 있으면 삽니다. 근데 돈이 없어도 삽니다. 돈이 없어도 할부로 삽니다. 이 겸물샘심을 컨트롤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겸물샘심을 감당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십시오. 근처에 가지도 마세요. 사이트 들어가지도 마세요. 내가 통제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겸물샘심 통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아예 보지 마. 가지도 말고. 여자분들, 내가, 이게, 그, 백화점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보면 살것 같죠? 통제 못할 것 같죠? 그럼 가지 마요. 가지 마십시오. 내가 큰돈 나가는 것들, 감당할 수 있냐? 감당할 수 없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품을 깨트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거품이 아예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고 아예 거품으로 완전 도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스스로 거품을 제거해야 돼. 빗자루나 먼지털이로 이 거품 모나모나 나는 것을 다 터져야 됩니다. 아니면 샤워기로 한번 헹군다거나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근데 지금 거품을 가만히 놔둔 분들이 많아요. 거품이 오히려 부피가 커져. 그 상태로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제가 너무 자주 얘기했지만, 거품이 호적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거품이 오히려 늪처럼 변해가지고. 지금 젊은 친구도 안타까운 게, 너무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돈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감당하게 될 미래, 나이 먹으면서 이제 경험하게 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두워요. 정말 어두워. 열심히 살아도 어두운데, 열심히 살지 않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내일 없다니까, 그냥. 지금 거품 같은 것들, 거품 빛이죠. 이빛 같은 걸 그냥 놔둬버리면, 다음 날 일어나기 싫어. 왜냐? 다음 날 일어나면 또돈 갚으라고 전화 오고, 돈 내놔라고 전화 오고, 올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다음 날 아침에 기다려질까요? 끔찍할까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 빛의 무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거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그 삶의 대가라는 거, 무기라는 게 점점 무거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개개인이 그 거품의 무게를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그리 출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좆밥이다. 좆밥이면 좆밥답게 살면 돼요. 근데 좆밥이 고수인 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좆밥들이 많은데, 좆밥들이 무슨 잘난 것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 아니야. 길거리에 여러분, 아무리 좆밥들이 뭐, 명품 같은 거뭐 하고 다녀도, 그래봤자 좆밥이야. 그게 더 없어 보인다니까. 아, 없으면 없는 데서 살아요. 없는 사람이 뭐, 가방 맨다고 뭐, 좋은 차 맨다고 뭐, 그리 달라져. 그한대 순간인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내, 앞으로 뒤에 내가 짊어지게 될이 빛이라는 게 엄청 무거운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살고 거품이 없는 분들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굉장히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전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제 얘기를 뭐 기등으로 듣는다거나 아니, 무시한다거나, 욕처럼 받아들인 분들은, 뭐 그렇게 사시던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분명히 감당 못하게 된 순간이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탁인데, 제발 부탁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마십시오. 사기를 친다든지, 이용해 먹는다든지, 돈 빌리고 안 갚는다든지, 그딴 짓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수준이 너무 높긴 합니다. 다들 노예인데 노예 아닌 척 허세 부리면서 갑질하다가 나중에 돈 없어서 굶어 죽지요라고 적어줬습니다. 생활 수준 너무 높아요. 난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라 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다고 버는 돈이 많냐? 버는 돈은 많지 않아요. 버는 돈은 많지 않은데 생활 수준은 탑 클래스야. 아니 생각해 보. 우리나라처럼 브랜드 커피를 매일 마시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어린 나이에 세단급 차량을 많이 모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유럽도 세단이 없어.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세단이 없습니다. 세단이 안 팔려요. 세단이 팔린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다음 미국, 그다음 중국이에요. 이세개 나라를 제외하면 세단이 거의 안 팔립니다. 오히려 경차나 소형 SUV가 많이 팔려요. 유럽 같은 데 가도 세단 많이 안 팔립니다. 왜 많이 안 팔릴까요? 일단 비싸거든요. 차값이 비싼 것도 있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게 남들한테 뭔가 있어 보이려고 잘나 보이려고 자동차를 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송수단. 내가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한 그냥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차를 운행하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막상 우리나라 안에만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지.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 사람들도 그런 거. 그냥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기계 덩어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세단이 안 팔려가지고 세단 이제 안 만든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단이 잘 팔리거든요. 일본에서 안 팔리는 세단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려요. 일본에서 안 팔리는 뭐 캠리, 어코드, ES300H가 우리나라 오면 잘 팔려. 우리나라가 더 많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생활 수준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래요. 아니, 한국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좋은 차 뭐네? 우리도 세단 몰려면 좀 겁나는데, 와, 여기 보면 젊은 청년들이 뭐 세단 같은 거 많이 몬다. 우리도 보고 있잖아, 여러분. 세단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경차가 안 보인다고, 도로상에. 모닝도 잘안 보여요. 모닝 같은 거안 보이고, 스파크도 안 보여. 마티즈도 안 보여요. 그런데, K5, 너무 자주 보입니다. 정말 질릴 정도로 보여요. K5 3세대. 엄청 많잖아요. 동네마다 한 대가 아니라 10대씩은 있잖아요. 근데 K5 비싸지 않습니까? 좋은 차는 맞아. 좋은 차는 맞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 이게 인정합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아니, 뭐, 세단 본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집 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저 중형 세단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시불로. 다 캐피탈이 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달에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돈 내고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생활비 내면 남는 게 없어. 저축을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월급쟁이 아닙니까? 월급쟁이가 월급 말고 돈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월급 말고는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월급이라 아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뭐 월급도 안 모으면 뭐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나이 먹어서? 거기다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다 차는 한번 사면 중고가 되잖아요. 가격이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지 않잖아. 다들 노예인데 노예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노예 맞죠. 노예죠. 월급쟁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하면 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대표이사나 사장이 오너면, 오너잖아요? 양말이나 치면,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들 노예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과 머슴이 요즘 사회로 치면, 오너와 직원이에요. 우리 월급 받고 이제 계속 다니려면,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시하는 대로. 안 그러면 잘리죠. 근데 노예가 양반인 척 하면 되겠냐고요. 지금 그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머슴이 양반 행세 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머슴인데 퇴근할 때 양반이 돼버려. 여자분들도 젊은 여자들 전부 다 머슴이에요, 머슴. 옛날로 치면 머슴인데. 근데 길가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양반이야. 근데 머슴이 머슴으로 할수 있는 돈이 있잖아. 그 돈을 가지고 양반 행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골이 휘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젊은 사람들이 뭐가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능력이 좋으니까 돈잘 버니까 저런 걸 이제 굴리고 있겠지. 아니면 저런 물건 소장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보다 야, 저 사람은 이번 달 카드값 장난 아니게 나오겠다. 저축은 꿈도 못 꾸겠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소비를 늘릴 게 아니라 줄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갑질하다가 정말 굶는 분들 많이 생깁니다. 없어가지고 밥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세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집값 낼 돈도 없어가지고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수도 전기 끊긴다거나 아니면 차를 뺏긴다거나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에 해당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